아, 벌써 4시 반이야? 아, 큰일 났네. 늦겠다. 밥 꼭 챙겨 먹어야 돼. 오징어 볶음이랑 생선이랑 해서. 과일 다 떨어졌으니까 대신 주스 마시고 올 때 사가지고 올게. 미국 씨. 어. 나 자기랑 떨어졌을 때도 늘 자기 생각하는 거 알지? 왜 그래, 수그럽게. 사랑해. 이제 올게. 안차. 하모니카. 영어도 진짜 잘하겠다. 맞다. 집에선 영어 쓸 거 아니야. 영어 한 번만 해봐야 돼? 한번 해봐. 응?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거짓말. 해봐. 해봐요. 원하시는 거래를 왜 이래? 어이씨. 찾으실 금액을 아, 진짜 미치겠네. 제발 하나로 좀 되라.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씨. 아, 아, 네. 아, 그렇잖아요. 제가 연락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아, 아니에요. 아, 제가 지금 일 때문에 부산에 내려와 있어요. 예? 지금 병원이라고요? 제가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엄마가 위태롭다고 전화가 와서 급하게 병원에 오느라고. 제가 땅만 팔리면 바로 감대니까요.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조금만. 아, 아, 오늘도 부동산 전화 왔어요. 금방 팔릴 것 같다고.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땅만 팔리면 바로 가면 되니까요.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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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만 시간 더 주세요. 한 달만 시간. 아, 아, 제발 안 돼요. 아. 한 달이라도 됐다. 제가 더 쌈박한 언니들로 부케 책임져 드릴게. 오늘 뭘 예술이라니까.
저기 걸들! 어우, 스타일 죽이자! 형님, 아, 기분 푸세요. 네. 내가 왜 네 형이야, 이... 어서 튀기새끼 주제 재수없게. 아, 참으네,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너야, 이 새끼들아. 아, 그걸 왜 참고만 있어? 아니, 손님 다야? 나 같으면 확 받아버린다, 그냥. 받아버리고, 그 다음에 치료비에 합의금 물어주고 돈이나 억수로 깨지지. 아유, 또 그놈의 돈, 돈, 돈. 형은 아마 죽어서도 돈 귀신 될 거야, 어? 뭐? 너 오늘 이자 주는 날 아니야? 안 떼어먹어요. 어려운 줄까봐. 아유, 진짜 치사해서. 치사? 내 이자 주는 건 아깝고 그런 짝퉁식에 사는 건 안 아깝냐? 아, 짝퉁이라니. 이거 내가 직교열 할부로 내가 큰맘 먹고 산 건데. 너 돈 빌릴 때 분명히 아버지 병원비라고 하지 않았어? 넌 다음 달까지 원금 안 갚음 이자 따불이야, 어? 안 본 사이 이뻐졌네. 아들하고 있는 게 좋긴 더 좋은가 봐. 바보. 평생 돼지 창자 닭달하면서 자기 창자 빵꾸날 줄은 모르고. 나 어디 먼데 좀 가야 하거든? 이거 내 마지막 선물이야. 기억나? 우리 고향 꽃감 정말 맛있었잖아. 미안해 언니. 평생 애물단지 노릇만 해서 정말 미안해. 언니 미안해. 미스키! 수영아! 이재화? 무슨 병문안 도둑고양이처럼 왔다가? 도둑고양이라니! 난 네가 없길래 바쁜 것 같아서. 따라와. 한 달이 석 달 되고 석 달이 6개월 됐어! 의사가 기적이란다, 기적! 나도 니네 엄마가 이렇게 오래 버틸 줄 몰랐지. 그나저나 참을성도 별로 없는 애가 어떡하니? 진짜 힘들겠다. 야! 지금 병주고 약줘? 아, 미치겠네. 한 달 안에 게임 오브 장대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2억짜리 땅 팔리는 게 아, 뭐 그래 쉬운 줄 알아? 나도 애쓰고 있다고! 아, 진짜! 너 솔직히 말해. 엄마 떠넘기려고 나한테 뻥친 거지? 그치? 야, 너도 그 땅 문서 같이 봤잖아. 그리고 너 아무리 막나니 아들이라도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 왜 아예 얼른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지? 아이 진짜! 미스 이미 감병해봐. 그딴 소리 나오나. 복통 한번 일으키면은 내 머리털 반은 뽑아놓지. 정신 나갔을 땐 그렇다 쳐. 멀쩡할 땐 그런 웬수가 없어요. 날 자식 취급이나 하는 줄 알아? 이거 봐봐, 응? 원형 탈모증 생겼던 거, 어? 너 정말 너무한다. 아쉬울 땐 엄마고 병드니까 웬수야? 솔직히 니네 엄마 거지된 게 누구 때문인데? 와, 진짜 미치겠네. 미스김 노름빛은 누가 갚아줬는데? 난 한두 번이지. 넌 밑빠진 독이었잖아. 툭하면 주먹질에 사고나 치고 몇 번씩 사업한다고.
사업은 뭐 아무나 해? 아이씨 왜 또 그 얘기야? 그래 나 백수다 어쩌라고. 그래서 지금 빚쟁이 때문에 미치겠으니까 땅 좀 빨리 팔아달라고. 지구 팔 순 없잖아. 좀만 기다려. 그래도 생각보단 간병 잘하네. 너 직장 구하기 나에 걸린 것 같은데 이참에 이 길로 나가보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 땅만 팔리면 간병인 하나 붙여놓고 여기 뜰 거야. 나 진짜 엄마한테 할 만큼 다 했다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김영숙 씨 보호자분 이거요. 새로 오셨나 봐요? 얼굴 처음 보네? 밀린 입원비랑 진료비 명세서예요. 꽃감 바구니 확인해봐. 미안해. 수영아, 사실은 너한테 형이 있어. 니네 엄마 첫사랑이 미군이었는데 아기 낳고 얼마 안 돼 떠나버렸대. 어쩔 수 없었겠지. 돌도 안 된 그 피똥을 입양 보내고 니네 엄마 평생 저렇게 지질이 궁상인 거야. 그 참빛은 두 사람 정표야. 그 애도 똑같은 걸 갖고 있대. 아마도 언니는 언젠간 그 애를 꼭 찾고 싶었나 봐. 사랑하는 조카, 사실 평택 그 땅은 니네 엄마가 그 애를 입양 보낸 복지재단에 이미 기부했대. 미안해. 식당 보증금 빼면 아마 장례비는 나올 거야. 어쩌겠니? 네 엄마잖아. 이모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병수발을 들 수가 없단다. 날 너무 미하진 마. 향미 이모가. 추신, 너 자꾸 이모한테 미스김이라고 하면 혼난다.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엄마를 그랬어? 아씨
상미 어디 있어? 상미 어디 있냐고? 당장 나오라 그래! 씨. 아, 당신 뭔데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어? 향미 그년이 내 돈 갖고 튀었거든. 어디 있는지 빨리 불어, 이씨! 아이씨구, 우리 쓰김 드디어 대형 살고 쳤구만. 아, 형씨, 여기 없으니까. 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내가 술 취한 새끼들 비유 맞춰가면서 5년 동안 모은 돈이야. 내 평생 꿈이란 말이야, 이씨! 아, 미치겠네. 아, 여기 없다는 데 왜 엉뚱한 데서 악플이야? 나도 지금 누구 하소연 들어줄 기분 아니니까 꺼져. 네 얼굴 보니까 짜증 확 밀려온다. 내 얼굴이 뭐? 아,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너 이거 사이코 잡종 새끼 아니야? 뭐? 잡종? 야이씨! 아. 야이씨! 아, 이름이요? 정미국이요. 야, 이름 한번 끝내주네. 아우, 이게 진짜 씨. 두 분 다 조용히 하세요. 빨리 안 내려?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놔라. 뭐? 5천만 원? 그래. 너 진짜 살고 싶지 않겠다. 정말 집 필요한 데 없어? 친척이나 친구네라도. 이모래매. 없대니깐. 걘 친척이 남녀고 친구가 화투짱이야. 포기해. 미쓰김 일단 그 병 도지면 거덜나야 기어 들어와. 절대 포기 못해. 그 돈 나한텐 목숨이야. 꼭 찾고야 만다. 에휴, 너나 나나 인생 진짜 더럽게 꼬였다. 자리 비우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에이, 나도 먹고 사는 기초적인 일 좀 합시다. 괜찮아요? 위험한 고비 넘겼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니까 자리 지키세요. 에휴, 엄마 참. 기부? 2억짜리 땅을? 두고 봐. 나 그 땅 꼭 찾고 말 거야. 왜 안 돼요? 우리 엄마 마음이 바뀌었다는데. 우리 엄마 치매야. 정신 나간 아줌마가 사고 친 거라고. 그 땅이 얼마짜리 땅인지나 알기나 해. 아니, 저 입양 보낸 형님 얘기 들으셨죠? 남 얘기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누가 형이야? 나한테 형 같은 거 없어. 알겠어?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이에요. 3년째 찾고 계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 옆에 있는 아들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생판 얼굴도 모르는 자식 걱정하게 생겼어. 땅 기부는 아드님을 못 찾을 경우에 하기로 하셨어요. 에? 뭐라고요? 만약 형님을 찾으면 땅을 두 아드님께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새로 쓰신다고 하셨다고요. 그 땅이 아직 기부가 된 게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네. But I live in the city and I never go out of the city. But my next holidays, maybe I'm gonna visit countryside. 집에 왜 묻은 집이야? 나 오늘부터 여기 살 거야. 형미 잡을 때까지. 어차피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누구 마음대로? 아, 그럼 네가 내 돈 대신 갚든가. 미쳤어?
야, 말했잖아. 나도 미숙이한테 워낙 많은 놈이라고. 그럼 피차 잘 됐네. 합심해서 향미 열심히 찾자고. 우리? 너랑 나랑 편 먹자고? 하, 미치겠네. 나 더 이상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 내 돈 찾기 전에 절대 못 나가. 야! 야! 야, 어딜 들어가? 야! 아, 배불러. 아, 너 웨이터가 아니고 주방에서 일하냐? 나 양식 한식 자격증 다 있어. 레스토랑이든 한식집이든 언젠간 내 손으로 꼭 차릴 거야. 그래서 악착같이 돈도 모은 거고. 생긴 건 바다를 통째로 비벼먹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청국장을 이렇게 맛있게 끓이냐? 충고하는데. 나 생긴 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건드리지 마라. 어? 설거지 네가 해. 뭐야 이거? 어? 야, 너 그거 보지 마! 야, 너 검정고시 준비생이냐? 아이씨, 내놔!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녀? 미스김 걔가 어딜 봐야 살림하게 생겼냐? 집바싸나 안바리 민기집에. 아니, 미스김 어디가 그렇게 좋든? 혹시... 에? 에? 아니, 뭐 결혼까지 생각했다니까 어이없어서 그래. 야, 응? 야. 콩비지찌개를 참 잘 끓여. 신김치 넣고 구수하게. 네가 애냐? 먹는 걸로 넘어가게. 넌 몰라. 나 같은 놈한텐 그런 게 아니다. 됐다. 아, 진짜 미치겠네. 제발 쌀 것 같으면 신호 좀 주란 말이야. 아, 엉덩이 좀 들어봐. 아저씨, 무서워. 화내지 마. 또 그분 오셨구만. 진짜 환장하겠네. 아저씨, 우리 애기 어딨어? 나 젖 먹여야 돼. 그렇게 사무친 날 왜 버렸어? 응? 어? 한 번 버렸으면 무덤까지 가져가던가. 왜 이제 와서 난리야? 누구 미친 걸 보려고? 아저씨, 무서워. 우리 애기 젖 먹여야 돼. 무서워. 아, 무서워.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그 돈을 한꺼번에 다 갚아? 나 더러워서 진짜. 내 돈 가지고 내가 뭐라고. 무슨 상관이냐고. 공짜도 아니고. 이자는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곱절로 챙기는 주제에. 너 말 다 했어? 아니. 야, 사람들이 너 보고 뭐라는 줄 아냐? 너 독사 새끼래, 이 새끼야. 돈떡은 독사 새끼. 아유, 네가 여기 왜 취직이 됐는데? 어? 어이, 뒤지 새끼야. 이게 형 대접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씨, 지가 우리랑 아주 똑같은 줄 알아요, 아주. 어? 아이씨. 내가 파충이야? 봐! 빨갛잖아! 가자. 뭐라고 이 새끼야! 빨갛잖아! 나도 너네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 봐 이 새끼야! What's your name? 왜 그런 눈으로 봐? 공부하는 걸 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또 뭔 꿍꿍이를 꾸미려고.
꿍꿍이라니. 엄마 아들한테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그래. 그래. 내가 2천만 원 갖고 그렇게 애원할 땐 꿈쩍도 안 타니 생전 보지도 못한 그 자식한테는 전 재산을 다 퍼준다고? 소리 지르지 마. 그건 처음부터 그의 거야. 너한테는 내 평생 다 해줬잖아. 그때 엄마가 그때 나한테 2천만 원만 해줬어도 내 인생 한 방에 역전할 수 있었어. 나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다고. 그러지 말고 나가서 어디든 고르지 말고 얼른 일자리 찾아. 여기서 이렇게 병간호 해주는 거 엄마 원치 않으니까. 어렵게 구한 직장 또 금방 때려치우지 말고 성실하게 다녀야지. 그래야 예쁜 섹시도 없고. 맨날 그놈의 일! 누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해? 나는 왜 맨날 그딴 일만 해야 되는데? 나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할 거야. 나는 왜 맨날... 나도 그딴만 있으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할 수 있다니까? 엄마가 버렸다는 그 아들 어디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꼭 찾아줄게. 찾아서 그 새끼도 엄마 똥기저귀 빨래 꼭 시키고 말 테니까 죽을 힘을 다해 버텨. 시간 없대니까요. 좀 빨리 좀 찾아봐 주세요. 아, 천빛도 잊지 마시고요. 네. 아, 빨리 좀 부탁드려요. 네. 이 자식 어디서 마약 같은데 쩔어 있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진짜 가지가지 하네. 야! 내가 왜 네 보호자야, 어? 돈 있으면 좀 빌려주라. 헐씨구, 네가 잊었나 본데요. 나 신용불량자거든? 5만 원만 꿔줘. 부탁할게. 도대체 어딜 가는 건데? 아, 진짜 미치겠네. 따라오면 내가 살림시지.
집단 새끼들은 입에 똥을 퍽 버야 돼. 너도 처음에 나보고 잡종 새끼라 그랬잖아. 아이, 그거야 미스김 때문에 열받아서 하는 소리지. 하도 들어서 이제 괜찮을 때도 됐는데 말이야. 아직도 그 말만 들으면 여기가 막 치솟아 올라와. 니네 아버지는 어디 있는데? 연락은 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내 이름 말이야. 누가 지어놓은 줄 알아? 우리 할머니. 근데 사실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할머니 몰라. 그냥 할머니가 아는 유일한 외국이 미국이거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영국, 독일 뭐 이럴 수도 있었단 얘기야. 웃기지? 엄마는? 우리 엄마는 날 싫어했었어. 나 때문에 자기 인생 망가졌다고. 그렇게 같이 죽자고 울면서 그러더니 나 7살 때 약 먹더라. 내 유일한 보호자였던 우리 할머니 9년 전 바로 이 장소에서 보내드렸어. 오늘이 재산 날이야. 아이씨, 아 진작 얘기를 하지. 여태까지 날 버티게 해줬던 게 뭔 줄 알아? 우리 할머니 유언. 미국아, 착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부렁하지 말고 싸움질도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돈이 궁하기로 죽을 엄마한테 사기를 치냐? 야! 사기는 내가 당했어! 기껏 뼈 빠지게 병소 배려니까 엉뚱한 놈이 전 재산 가로채게 생겼는데 너 같으면 열 안 받아? 그 땅 못 찾으면은 내 인생도 쪽나! 형 찾을 수 있겠지. 기다려봐. 아, 진짜! 기다리다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 야, 응? 야, 응? 10% 어때? 2천만 원. 아, 사기치는 거 싫다니까. 아, 진짜. 알았어. 내가 다 줄게. 미스김한테 날린 돈 5천. 됐어? 5천? 내가 지금 거짓말하게 생겼어? 이름은 마이클. 나이는 30살. 몇 살 때 사고로 청아가 되기 전까지 장래희망 공군장교. 청아? 그게 뭐야? 들을 수 있는데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는 한마디도 안 해도 된다 이거야. 1995년 이후 가족이 동부로 이사가면서 연락이 두절됐어. 그러니까 동부에 있는 뉴욕! 그래, 뉴욕에 사는 걸로 하자. 진짜 엄마 아들 맞다니까? 마이클 형! 거짓말. 아니, 잘 봐봐. 응? 나랑도 좀 닮지 않았어, 엄마? 3년을 찾았어. 여태 못 찾던 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아, 이런 게 다 운명이고 하늘의 뜻이지. 아, 내가 진짜 힘들게 찾았다니까.
그렇게 못 믿겠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되잖아. 유전자 검사. 아니 이것 봐봐. 어? 여기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고 여기가 자유여신상이야. 형은 뉴욕에서 큰 레스토랑 요리사래. 엄마 닮아서 음식 솜씨도 좋은가 봐. It's s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am fine. My name is 수영.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약질 제대로 해놨으니까 다른 문제 없을 거야. 감정이입만 잘해? 30년 만에 진짜 너희 엄마 만난 것처럼. 우리... What's your friend's name? 진짜 같아. 나도 울 뻔했다, 야. 우리네 소풍 갈까? 헤이 마이클, 렛츠 고 피크닉, 어? 피크닉 오케이? 나도 미국에 데려가요. 너무 무서워요. 정말 다 데리러 올 거예요. 꼭 다시 돌아와요. 나 무섭단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 하자고 하기 전에 얼른 유언장에 도장 찍어야 되는데.
뭔가 쌈박한 이벤트 없을까? 우리 그만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너네 어머니 얼굴 못 보겠어. 야! 이미 문을 엎질러줬는데 이제 와서 어쩌자고! 나만 보면 애틋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걸 보면 난 마음이 편한 줄 알아. 엄마가 친아들도 아닌 너한테 죄인처럼 쫄쫄매는 거 보는 나도 열받아. 그러니까 관두자고! 아, 야, 마이클, 나 좀 봐주라, 어? 내가 왜 마이클이야? 나 미국이야, 정미국! 그래, 정미국인 거 알아, 안다고. 근데 우리 엄마가 너 정미국인 거 알아봐.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 안 그래? 엄마 잘 버텨야 한 달이래.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솔직히 나 한 번도 못 봤다. 돌아가실 양반한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 이게 어디 나만 좋자고 하는 일이야? 모두를 위한 거잖아. 야, 5천만 원 내가 꼭 줄게.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냐? 어? 괜찮으세요? 바보같이 이렇게 물리도록 그냥 있었어? 얼른 피해야지. 피할 정신이 없었어. 머리도 많이 뽑혔지. 잘은 모르지만 그 암이란 게 말이야,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몇 배는 더 아픈가 봐. 언젠가 그러더라고. 엄마가 자기를 죽여달래. 진심으로 들렸어. 정말 가방에 하나도 없는 거야? 췌장암 떼내진 발견이 허다하대. 난 우리 엄마가 하도 억척스러워서 암 같은 건 절대로 안 걸릴 줄 알았다. 그렇게 못 팔죠. 상당 만 원씩은 더 주셔야죠. 아, 진짜 확실하니까 살 사람이나 빨리 찾아주세요. 네. 네. 야, 마이클! 야, 마이클! 야, 마이클! 평당 만 원씩 더 주네.
둘이 있을 땐 마이클이라고 부르지 말랬잖아. 아이, 습관을 지려놔야지. 엄마, 요새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 뭐가? 전보다 말씀도 더 안 하시고, 그리고 아무튼 좀 이상해. 혹시 눈치채신 거 아닐까? 네가 우리 엄마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엄마 절대로 그걸 알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일이 슬슬프니까 걱정을 사서 해요. 뭐야, 냄새 죽인데? 이거 뭐야? 어딜 가는데 이 수선이야? 에이, 글쎄 가보면 안 되니까. 오늘은 마이클 안 와?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마이클만 챙기기야? 내가 못난 자식인 건 알지만 가끔 엑스트라도 말이야 화면에 샥샥 비춰주고 그래야지 사는 재미가 있지. 안 그래? 소영아. 또 왜? 네가 왜 엑스트라야? 나한테는 네가 제일 많이 보이는데. 김양숙 여사, 오래간만에 집 연소감이 어때? 야, 마이클 굿! 원더풀! 그치 엄마? 저기 있잖아 엄마. 나 너희랑 갈 데가 있는데. 어디? 아유, 아드님들이 아주 멋지게 생기셨네요. 예?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저 영정 사진 좀. 참 좋습니다. 아주 고우세요. 자, 이제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깨어나겠지? 어? 설마 저렇게 가지 않겠지? 왜? 왜 그런 눈으로 봐? 넌 지금 이 상황에서 도장 어떻게 찍나 그것만 머리 굴리고 있냐?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게 끝까지 나만 나쁜 놈 만드네. 너야말로 오버하지마 새끼야. 엄마 저렇게 가면 너 고상하게 슬픈 척 하면 끝이지만 나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엄마 장례 치르고 뒷수습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나라고 나. 이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게 덤벼. 넌 사람도 아니야 이 새끼야. 네가 뭘 알아? 생판 보지도 못한 그놈 때문에 찬밥 신세인 날 알아? 그놈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불행했어. 그걸 네가 아냐고! 그게 왜? 그게 왜 그놈 때문이야? 왜? 너네가 내쫓았잖아. 부모한테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 못 받고 우린 뭐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그게 우리 탓이야? 그게 왜 우리 탓이냐고 왜? 김영숙 씨 보호자분 곧 임종하십니다. 들어오세요. 엄마! 정신 차려! 어? 지금 가면 안 돼! 나 엄마한테 꼭 할 얘기가 있단 말이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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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아. 엄마! 미국에서 소식이 와서요. 어머니께서 말씀 안 하시던가요? 양부모가 보낸 유품이 이제야 도착했어요. 마이클은 안타깝게도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답니다. 마음 아프시겠지만 사실대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우시더군요. 엄마. 수영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고 이쁜 새 액시랑 토끼 같은 손주도 봐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 마지막 포탁이니까 제발 얼른 직장 구해서 힘들어도 꼭 참고 진득하게 다녀. 남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고마워. 수영이 너도 마이클도 엄마 이름으로 된 땅 우리 두 아들 수영이하고 마이클한테 남길게. 얘들아 고마워. 미안하고 사랑해.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울리지 말고 그 잘해 흔들리지 말고 누가 있으니 부자식이랬어.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잘해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 마지막 올게요.
김양숙 여사, 나 보고 싶었지? 네가 내 선물, 내 선물 처음 받아보지? 어때? 마음에 들어? 있었던 거야? 한동안 휴대폰도 안 받고 이제 나 볼 일 없다 이거야? 음식점 면접 보러 다니느라 좀 바빴어. 면접? 어. 근데 쉽지 않네. 나 같은 놈 누가 쓰려고 하겠어. 왜 그랬어? 뭘? 딱 말이야. 다시 기부한 거 후회 안 해? 왜 안 해? 안 하면 그게 사람이야? 근데 왜 안 받은 거야? 난 정말 받을 자격 없는 놈이잖아. 치. 우리 동업하자. 형이 아까운 재주 내가 부재해줄게. 형은 주방장, 미스 김은 보조. 난 사장 겸 배달원. 어때? 형? 너 지금 나 형이라 불렀어? 그럼 형을 형이라고 하지. 왜?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나보고 형이라고 부르던가. 미우가, 너 할래 안 할래? 야, 최수영, 너 정말. 아버지! 아직 쓸만하시죠? 나 그거 알아. 고생 직석이었다는 뜻이래. 그렇소. 형사 싫어. 절대 안 뺏겨. 절대 안 뺏긴다고. 네 아버지가 그랬다. 넌 근본에 틀려먹었어. 근본이 인간적인 애조적이 틀렸어. 아, 그럼 체포하시던가요.